요관계를 다 다루는데, 그러면 화잔영 기준에 보면 소화 설비가 겹치는 부분이 있고 겹치는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죠. 그죠? 그럼 겹치는 기준은 한번 했던 거또 하진 않죠? 그거 어떻게 해요? 앞에서 하고 뒤에서는 건너뛰기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죠? 자,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일부 달았던 거는 그 다음에 안 달아요. 자, 그래야 정해진 시간 내에 나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나가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국민안전처에 가시면요. 자, 여기에 가시면, 뭐를 갖다 올려놨냐면, 중요한 기준 중에 화잔영 기준 해설서를 갖다 올려놓은 게 있어요. 혹시 아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 해설서가 있어요. 해설서. 자, 그래서 미리 좀 공부하실 분은요, 요거를 다운 받으셔 가지고 보셔도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아셨죠? 보셨나요? 보신 분은 이제 다 보셨군요. 근데 중요한 건요,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죠. 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쭉 공부하시다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뭐또 답변을 이렇게 다루도록 할 테니까 아셨죠? 그래서 홈페이지는 나중에 아래쪽에 이제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죠. 제 이름 여기 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써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상자가 재상 상자예요. 현자는 현금현자? 현금현자, 현금현자. 아, 현찰. 그러니까 현찰을 많이 버는 게 재상이 되라고 져준 건데 아직 현찰을 많이 벌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요 현자는 어질년자. 그래서 그냥 어진 뭐저 정승이 되라 이렇게 져줬는데. 뭐 그렇다고요. 자, 이제 화잔영 기준 및 소방 관련 법령에서 큰 틀로 국가화잔영 기준, 그 다음에 소방 관련 법령. 그 순서가 이렇게 나갈 겁니다. 순서. 아셨죠? 자, 그럼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뭐야?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잔영 기준이에요. 제일 처음에 나온 거. 만약에 점검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방 점검을 한다고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가장 많이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일 많이 보이는 거, 발밑에 막 굴러댕기는 거. 소화기죠? 소화기를 아마 가장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소화기가 이 소화기일 거예요. 분말 소화기. 그쵸? 네? 요 소화기 보이죠? 자, 그럼 이제 소화기를 딱 봤을 때, 여기 부분에 요거 명칭이 뭐예요? 레바. 그죠? 손잡이. 그 다음에 요거는요? 지시압력계. 자, 그리고 뒤쪽에 돌리면 얘는 뭐예요? 안전핀이죠? 안전핀. 그 다음에 요거는요? 점검표. 무조건 점검표 붙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디? 관공서에. 자, 그 다음에 앞쪽에 오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사용설명서 있고 능력단이 다 있습니다. A, B, C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얘를 어디 쓴다는 거야?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A, B, C 이렇게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보면은 노즐 부분이죠? 그죠? 호스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요거를 딱 보고서 이제 점검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점검할 때는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러고 댕겨요. 호즈가. 그러면, 와, 이러죠. 어? 어떻게 한 손으로 들냐고. 들다 보면 들려요, 이게 자동으로. 이러면 요게, 여기서 소리가, 분말이 떨어진 소리가 슥슥슥슥슥 들려요. 이렇게. 요 소리가 들려야 정상인 거야. 갑자기 쭉 해다가 툭 거리면, 아, 이거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소화기 점검할 때는 그거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제일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치하고 유지 관리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나오겠으면 안 나오겠습니까? 엄청 많이 나옵니다. 소화기가. 아시겠죠? 나중에 점검하실 때는 이 자세요. 네? 딱. 이 포즈입니다. 정통 포즈. 여러분 사진 찍으셔. 인증샷.